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치명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르면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성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 9,241명입니다. 주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하루 새 8만여 명의 확진자가 폭증해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수가 22만 명에 육박했지만 증가율 자체는 둔화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1, 2주 안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5명이 늘어 762명으로 사흘 연속 7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96명이 늘었지만 치명률은 0.24%로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9%로 계절 독감의 치명률 0.05에서 0.1%의 두배 정도 수준입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의 치명률은 0.08%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방역당국은 치명률이 낮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이틀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모레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중단 결정과 관련해선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을 허용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